교통규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행자는 우측 통행, 자동차와 자전거는 좌측 통행이 기본입니다. 신호등의 의미는 파란색은 통행,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정지입니다. 파란색이 전멸하고 있을 때도 정지입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부분인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부분인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를 걸을 때는 보도를 걷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끝을 걸어야 합니다. 도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위험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절대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우회하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장소나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육교나 횡단용 지하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거기를 지나갑시다.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면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급한 경우에도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절대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리기 시작하면 건널목에 들어가지 않고 열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밤에 검은색 등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다니면 주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밤에 걸을 때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라이트가 닿으면 빛나는 옷이나 소지품에 부착하여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합시다. 차도를 걷거나 멈춰서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더라도 차도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는 차도의 왼쪽 끝부분을 달려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때는 차도와 가까운 부분을 천천히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헬멧을 써야 합니다. 2인승을 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혼자 탑승하도록 합시다. 다른 자전거와 같이 주행할 때는 세로로 줄을 서서 달리도록 합시다.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면 주위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라이트를 켜고 달립시다.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표지판을 지켜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합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우산을 쓰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도로 왼쪽을 달립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근처를 달릴 때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일본의 운전면허증. 2.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조약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국제운전면허증 뿐입니다. 3. 외국의 운전면허증과 그것을 대사관 등에서 일본어로 한 서류.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일본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본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일본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 2. 외국 운전면허에서 일본 운전면허로 전환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웹사이트 또는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운전면허센터에서 확인합시다.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함께 타는 사람도 자동차를 타는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신호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빨간 신호등에서는 직진도 좌회전도 우회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빨간불일 때는 주행하지 말고 정지하도록 합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빨간불과 함께 파란색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등 운전하는 자동차와 함께 타면 안 됩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해 갑시다.